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은 오일머니로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일머니 과연 어디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저희가 봐야 할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일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업종 바로 건설 플랜트 업종을 네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건설주 하면 이제 요즘에 고금리 기조라든지 또 미분양이라든지 어떤 주택 사업에 대해서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걸 반대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를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내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 수주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바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사가 수주가 되고 있고 또 신사 확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국제 유가 자체가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중동 국가들이 좀 막대한 자금의 어떤 규모가 투자가 되면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중동 구매에 대해서 기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바로 네옴시티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은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먹거리들이 남은 상황이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역의 경우는 워낙에 오일머니가 쌓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미 국내 이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들을 다 모두 이렇게 중동 지역에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프로젝트를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국가들에 대한 이 해외 수주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 플랜트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플랜트 주들을 오히려 오일머니 수주로 한번 뭐 다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역발상으로도 생각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외 지역에서의 큰 인지도를 가진 기업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 기업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사실 이제 주요 뭐 어떤 화공 프로젝트의 경우가 뭐 중동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라 쪽에 좀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동사만의 좀 강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에서 이제 피드 투 EPC라고 해가지고 이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이 전략이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계라든지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수주 확대 그리고 매출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올해에도 역시나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이제 헤일앤 가샤 그리고 이제 사우디 NEC와 같이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가 된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도 좀 다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 나가고 있고 또 친환경 비즈니스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뭐 수소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수처리 이와 같이 이 친환경 사업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그린 수소를 활용을 해서 이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사업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 또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이 친환경 체제로의 어떤 전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관련 공사들을 수행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환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환경 비즈니스 분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꾸준히 주가가 달려왔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흐름 보시면은 21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왔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생각할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으로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아무래도 해외 수주 모멘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21선 추세선 따라서 쭉 계속 타고 올라가는 양상이니까 오늘 조금 쉬어갈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지켜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 오일머니로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이 섹터 건설 콜렌트 관련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네, 태광입니다. 태광이요? 네, 큰 빛이죠. 네. 그래서 태광을 네. 바라볼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섹터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주가도 주춤하고 소외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올해 실적은 뚜렷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피팅 밸브 쪽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게다가 네. 건설, 화학, 원자력 쪽까지 발이 뻗어 있죠. 그런 쪽에서 엔지니어링 회사까지 납품하는 현상까지 봤을 때 그리고 또 올해도 계속 또 일감이 많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1공장 이외에 화천의 2, 3공장까지 지금 생산 능력을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물량 많이 받겠다고 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올해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나 내년까지 봤었을 때도 여전히 확장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주가만 못 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인데 또 하나 자회사 중에 HYTC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작년에 상장을 하고 별로 인기가 없다가 지분 50% 갖고 있는 회사인데 2차전지 장비 쪽에 대해서 정밀부품 금형을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반영을 받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주가의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약간 또 걸쳐서 2차전지 쪽까지도 연결되는 순익이 연결로 잡힐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네.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이어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590억대,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관심이 없는 쪽인데도 시세가 서서히 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쯤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광까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부탁드려야 할 것이 오늘 시장이 어쨌든 장 막판 되니까 2차전지 종목들이 막 하방 VI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마지막에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부터 해볼까요? 네, 2차전지 관련주 과연 어디까지 달릴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섣불리 매수 관점으로 좀 진입하기는 상당한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도 좋은 흐름 보였다가도 갑자기 좀 변동세 확대가 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조금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해보신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워낙 장중에 변동성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주시고 오히려 조정 시 때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신 전략도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도 좀 조언 구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좋은 건 가져가야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크고 거기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싸게 샀고 아니면 내가 2차전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정도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물량 정도로는 계속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주도가 이쪽에서 그게 이탈할 듯 하면서도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